교수님, 3대 몇 킬로 되십니까? 비밀인데? 한번 그럼 더 쌤을 해보시겠어요? 백스쿼트는 275? 데드리프트는 24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교과를 리뷰한다. 전과자 이창섭입니다. 자, 오늘 대학교는 시청입니다. 용인대 하면은 아시는 게 뭐 있어요? 경호? 복싱부? 태권도시? 오늘 학과는 용인대 체육학과. 체육학과가 어디? 체육학과에서도 분야가 있잖아요. 어디죠? 체육학과가 통합이에요. 아, 그래요?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유도학과, 경호학과 이렇게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 체육학과에서는 뭘 가르치는 거야? 과장받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거 뭐야 이게? 자. 나 이제 체계성이야. 목도리 뭐야? 씨. 용인대로 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우. 학생 어디 가요? 어디 가요? 학교 가요. 학교 가요? 몇 살이에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무슨 과예요? 남녀공학. 남녀공학? 네. 여자친구 있어요?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괜찮아. 형이 살아보니까 인생은 군대를 갔다 오기 전과 후로나. 이 형아가 지금 용인대를 가야 하는데. 네. 어떻게 가는 거죠? 혹시 알아요? 네, 그 여기에서 24단위 3번 버스 타고. 아, 여기서 그냥? 네. 앞으로 생길 미래의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큰 포부를 밝혀줘요. 우리도 오래 가자. 용인대? 복싱하지? 맞아요? 아니요. 뭐야? 뒤에 한번 돌아봐 주실래요?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디파트먼트 오브 댄서. 댄서구나. 현대무용. 무용수는 실기를 보나? 네. 한번 오늘 뭐예요? 한번 보여줘요. 짧게 한번 보여줘봐요. 짧게 보여줘봐. 뭐, 짧게. 뭐 하는데? 짧게. 진짜 짧게. 와우, 진짜. 본인과의 진로는 어디로 빠져요? 제일 많이 가는 건 아무래도 무용수 안무가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용인대 학식 맛있어요? 아니야? 오케이. 오예! 23, 3이야! 이거 타야 돼! 이거 타야 돼! 노랑이 버스. 노랑이가 뭐예요? 학교 셔틀 버스. 공짜예요? 그거 타야겠는데? 아, 노랑이 갑시다! 안녕하세요. 야, 좋다 되게. 근데 여기는 엘사가 왔다 갔나. 뭐 이렇게 그 겨울왕국이 돼 있어. 좋다. 축구도 할 수 있고 트랙도 있네. 완전히. 어, 뭐야, 뛰러 간다. 뭐지? 오, 뭐야. 아, 사진 찍는 거 같아. 저기 학생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 조교님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 아까 여기서 서킷 뛰시는 줄 알고. 배경이 이뻐가지고. 아, 그러게요. 여기 되게 겨울왕국 같아요. 여기가 용벨이야예요. 용벨이야? 네. 오늘 어쩐 일로 나오신 거죠? 출근. 아, 출근 그냥. 네, 출근하러. 그렇지, 오늘 평일이지? 네. 혹시 어디과 조교님이시죠? 동양무예학과. 동양무예학과는 어떤 거를 가르치죠? 검도랑 용무도 택견 세 가지 전공이 있습니다. 와. 제가 오늘 체육학과 가거든요. 체육학과 이미지 어때요? 제가 그 무도대 출신이라서 체육학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무도대랑 체육학과랑 뭐 이렇게 그 찌릿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은 마주칠 일도 없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래도 무도인이 이기죠. 자, 3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 학번으로 전과 하게 된 이창섭입니다. 입학교부터 환영합니다. 아, 예. 잘 됐어요. 예. 교수님 몸이 왜 이렇게 좋으시지? 좀 앉으세요. 예. 제가 우리 용인대학교가 내년에 70주년인데 반가운 손님이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용인대학 캠퍼스는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무도, 스포츠, 예술로 다져진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오늘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특히 저뿐만이 아니라 봄에는 덥히고 여름에는 녹음이지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그리고 지금 오늘은 보면 이런 캠퍼스에 오신 것 정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과 9범이라고 들었어요. 네. 우리 용인대학교 패밀리들 전체가 환영합니다. 박수.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우리 전과하자마자 제가 오늘 어떤 수업들을 배우나요? 육도 수업이 이제 교과목에 들어있고 어? 육도요? 예. 오후가 되면 육동 전공 실기를 합니다. 오늘 사실 눈이 와서 조금 춥긴 하겠지만 오늘 1일 학비입니다. 50,000원. 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추운데 수업 잘 받고 예. 또 트레이닝장. 이거. 와, 학교에 이렇게 큰 헬스장이 있는 거 처음 봤어. 역도 수업. 네, 역도 팔뚝이 왜 이래? 오, 뭐야 이게? 돌덩이. 이야, 무슨 과예요? 체육과입니다. 싸움 잘해요? 싸움 잘하죠. 와, 자. 무도학과가 싸움 잘할까? 체육학과가 싸움 잘할까? 체육학과 훨씬 잘해. 출석할게요. 강현준, 최진영. 아, 제가. 허자훈. 아, 교수님, 제 이름 안 불렀습니다. 예. 이창섭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창섭님이 체육학과에 하루 편입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 예나 앞으로 와서 체조 먼저 할게요. 조금 넓게 쓰세요. 대박, 장미란 교수님. 엄청난 수업이네, 이거. 잠깐, 라미나. 아, 조용히 하라고. 체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넓게 쓰세요. 전체적으로 스트레칭 시켜주고. 여덟. 다리 조금 넓게 벌리세요. 어, 예, 예. 이렇게 눌러주시고. 아, 예. 야, 준비 운동만으로도 땀이 난다, 그냥. 그래야 진짜. 와. 아, 근데 몇 학번이에요? 아, 여기 대선 죄송합니다. 이 학번이요. 자, 피랭이, 피랭이. 아, 속을. 자, 모여보세요, 잠깐. 대운동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바로 데드리프트 할 거야. 너무 좋아? 자, 스쿼트로 몸 푸는 사람들 10개씩, 땀 안 나면 5번씩. 와, 진짜 잘한다. 여기까지 올라가. 어, 맛있다. 어, 이거지, 오케이. 여러분은 지금 용인대 헬스인을 보고 있습니다. 어, 맛있어. 언더아머가 빛이 나고 있어요, 선배님. 언더아머가 반짝거린다고요. 복근으로 3대 700은 치겠어. 네. 더 내려오셔야 돼요. 네. 입 다물고 하세요. 하나 더. 오케이. 몇 개 하셨어요? 모르면 다신데. 올라. 더, 오케이. 얼굴 운동 아니야. 그렇죠. 얼굴은 그렇게 해서 놀라요. 숨 쉬고 계신 거죠? 없어. 어머, 어떻게, 잠깐만. 숨이 없어. 와, 쟤는 뭐 하는 거야? 진짜 여기. 조퇴를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모이세요. 빨리 앉아요. 교수님 몸둥이 났잖아 지금. 똑바로 하세요. 자, 몸 다 풀렸지? 네. 자, 1번 뭐지? 발 맞춰. 자, 1번 발 맞춰서. 자, 그다음에 자, 시선 어떻게? 45도 아래 떨어뜨리고. 자, 3번. 백업을 해줘야 돼. 백업할 때 어디가 중요하다 그랬지? 어, 척추 길이끈 이렇게 살려주고. 누군가 친구가 시범을 볼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네. 그러니까 둔부를 백업. 배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백업. 근데 이제 모든 동작은 부자연스러우면 안 돼. 억지 힘 말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어, 그렇지. 지금 좋아요? 자연스럽게 용인대 학생인 것 마냥? 동작을 하면서 여기에 계속 힘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돼. 방향대로 한번 둔부를 가주세요. 네. 천천히 내려가세요. 눈 뜨세요. 어. 천천히. 수도. 다시 올라가세요. 수도. 봐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 자연스럽게. 예. 편안하게. 얼른 하세요. 네. 편안하게. 최대한 나중에 편안하게. 이분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천천히. 자, 됐어. 잘한 거야. 일어날 때는 이제 중요한 건 여기 검상돌기라 그래요. 예. 여기를 내가 뚫었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일어날게요. 그렇지. 어, 너무 잘했어. 예. 이거를 우리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10개씩 3번 몸을 풀어요. 근데 이제 하나 하셨잖아요. 예. 9개 더 하셔야 돼요. 우와. 자연스럽게.
45도. 루틴이 너무 길어요. 자, 붙이면서 출발을 시작합니다. 나무 바 좀 갖고 와봐. 나무 바. 아니 어디 가서 저한테 배웠다 그러실 거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조금 더 내릴 때 천천히 내려갔다가 붙이면서. 우와. 천천히 내려갔다가 붙이면서.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들어올리는 게 아니고 데드리프트는 내리는 운동. 어. 내리면서 참는 운동. 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교수님 3대 몇 킬로 되십니까? 비밀인데. 한번 그럼 더 쌤을 해보시겠어요? 백스쿼트는 275? 그다음에 아 잠깐만 여기다가 얹혀 놓은 걸 275요? 네, 네. 데드리프트는 245? 240? 520? 네. 그다음에 저희는 사실 벤치프레스는 잘 안 했어요. 밀리터리 프레스는 제가 105kg? 105kg? 네. 선수 때 620? 저도 사실 선수 때 사진 보면 깜짝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저희한테는 네. 너무 영웅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자 교수님 생각하면 용인대 근처 맛집은? 아 너무 많은데 우렁각시라고 우렁각시? 우렁 쌈밥 근데 쌈밥만 먹으면 안 돼요 네. 제육하고 네. 우렁전하고 된장찌개하고 야. 쌈밥을 먹어야 돼요 예. 아. 그리고 이제 그 건너편에 일광정육식당이라고 있어요 아. 거기 또 삼겹살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잔치국수로 마무리를 하면 속이 되게 편해요 아. 좋았어 여기는 바로 우렁쌈밥집 우렁각시 이게 바로 교수님이 얘기한 사람 되게 많다 사장님 네. 이거 제육볶음 대짜 하나랑 된장찌개 하나랑 우렁전 하나랑 우렁쌈밥 두 개로 해주세요 네. 실제로 많이 먹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혈통량이 많다 보니까 네, 뭐 특출나게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죠 라면 15개? 어? 한 사람이? 또? 10개 이상 먹는 게 많고 우리 무조건 고등치 무한의 아니면 구성비가 떨어져가지고 밥값을 내주기가 약간 무성 후배죠 우와 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무도대학의 이미지는? 저희끼리는 없는데 밖에서 둘 다 체육인들끼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오해, 오해다 네. 그러면 싸움도 무도대가 잘한다는 거 인정? 싸움은 저희가 더 네, 식사하십시오 식사하십시오 자, 내가 먼저 우렁쌈밥을 먹어볼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 밥을 만큼 넣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말아서 이거를 교수님이 왜 맛있었냐 굉장히 맛있네 이게 우렁이 다 있는데도 안 물릴 것 같은 맛이다 맞아 뭔가 안 물리네 우와 빠지게? 빠지게? 열결 체육학과는 운동만 잘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해명해. 운동만 잘해서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 실기랑 이 성적 등의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성적 비율. 실기 60, 네. 성적 40이었는데 실기 기준이 높다 보니까 분별력이 조금 더 있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기 기준이 되게 많이 낮아져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다 실기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기 변별력이 없어져서 자연스레 성적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뭐 선배들은 뭐 엄청하고 그런가요? 아, 금방 크다. 아니, 이제만 한다? 이제. 크지만 하고 밥 잘 먹고. 밥 더 네 개 돼. 공깃밥 네 개만 됐어요. 입시할 때 어떤 거 봐요? 실기를 네, 1파라톤까지는 10m 왕복 달리기 그다음 1200m 1구학번부터 제자리 걸리기 그러니까 1파라톤이 조금 더 빡셌네? 힘들고 좀 더 이제 정신력이 강해야 근데 저희는 이제 좀 더 머리를 써야 되는 종목들이잖아요 각도 계산을 뛰어야 되는 제자리 멀리 뛰기라든가 제자리 멀티가 각도까지 계산하는 거 그렇죠. 머리를 써야 되는 거 그게 잘못했어요 저희 체육학과는 조금 이론 중점 학과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 브레인으로 들어왔다 보니까 근데 밥값 계산 할게요 이걸로 뭘 계산을 하지? PPL이에요? PPL이겠지 당연히? 밥 먹다가 화장품이 튀어나오는 거
넘버원 남성 저자극 스킨케어 진정 강한 닥터지. 닥터지 알죠? PX에서도 많이 썼었는데? 네. 타입이 두 가지예요. 남자들도 이제는 화장품을 잘 고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얼굴에 맞는 타입으로 골라서 사용하면 돼요. 플루이드와 크림인데 플루이드가 뭐야? 폴라로이드 아니야? 닥터지 레드펌엔 뿌리는 플루이드. 이거 광고 모델 누군지 알아요? 몰라. 나와. 이 바르면 당신이 이제 광고 모델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샤라라 된. 근데 쟤 누구예요? 송중기. 자네는 송중기가 될 수 있어. 선배, 아니 죄송한데 그럼 이거 한 통 다 쓰셔야 돼. 진해야? 여기는 후배가 선배를 후려. 각질이 일어난 건조한 피부. 닥터지 레드포맨 올인원 크림. 진정이 필요한 트러블 피부. 닥터지 레드포맨 올인원 플루이드. 자. 우리 빼고 다 모였는데? 아, 미쳤어. 야, 뭐야? 야, 저렇게 많이. 아씨. 아, 진짜. 아니. 이게 뭐야? 와. 여기가 이제 2학번. 치료대 뭐야? 우와, 진짜 많아. 살짝 설레죠. 아니, 군대 온 거 같아. 아니. 군대 온 거 같잖아. 기분 이상해, 지금 기분 나빠.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에도 이걸 해요? 눈 정도네. 아니, 원래 보통 아이씨 말고 아이씨 어? 아! 똥마라, 똥마라. 왜 나왔어? 비디 같이. 세자리. 양념을 맺혀. 멋있어. 우리 브레인 어디지? 저기 서야 돼. 이제 체조 실기를 1시간 반 하고 3시에 올라와서 축구를 같이 하는 걸로. 오케이. 네. 너무 군대 같아. 지금 우리는 이병 심사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지.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는 게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실기. 제가. 예. 형님 누군가 싶어서 괜히 인상 깊은. 아, 저 지금 잠깐 훈련소 같아요, 여기. 신식 훈련소. 권율연대, 이순신연대. 끔찍하군. 작성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은. 뭐지? 뭐지? 왜 Where are you from? From Uzbek. Uzbek. 언제 왔어요? 4년 됐어요? 어때요, 용인대학교? 재밌어요. 나쁘지 않아. 등록금이 우리나라는 비싼 편이에요? 뭐 미국보다는 여긴 싸겠지만 우리나라보다는 10배? 10배. 너무 비싼데? 우즈벡 대학교도 CC 많아요? 여기는 더 많긴 해요. 여기는 여기가 더 많아요? 우진 한번 서면은 제가 전화드려요. 네. 오케이. 약간 재능인데? 그냥 던지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진아 해봐. 제가? 잡아. 버텨. 버티는 거야. 이번 썸네일은 너야. 이번 썸네일은 너야. 버티는 거야. 인생은 버티는 거야. 서전트 점프. 이건 일도 아니지. 이건 그냥 거. 찍었죠? 썸네일 요거랑 야, 눈은 뜨겠냐 이거? 군대에서도 이렇게 안 했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용인대학교 제1회 전과자배 축구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간다! 한다고!
좋아. 사실 오늘 이창섭 선수가 공격수를 선다고 하는데 버리는 카드인가요 이거? 아무래도 그렇죠. 수비에서 빵꾸 나면 꼬리 먹기거든요. 어? 간다. 왜? 아니 창섭 선수? 아 어림없죠. 빨리 뛰어야 돼. 근데 저한테 아빠 제일 좋아야 돼요. 물었어요. 왜? 아 이거 아니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지금 잠시만요. 지금 창섭 업사이드를 모르는 것 같은데. 아 축구 규칙을 아예 모르고 들어온 것 같은데. 다시 블루팀. 자 볼 빼고. 블루팀 패스 주면서 이제 빌드업 해야죠. 나 지금 손 들고 있는데 지금 업사이드 지역에서 지금 손 들고 있거든요. 뭐 하는 건가요? 줄 수 있을까요? 근데 나 잘 모르는데 업사이드가 어디 라인에 들어가야 업사이드인 거예요? 난 뒤에 계신다. 시작하자마자 지금 5분도 안 됐는데 전과자 지금 벌써 힘들어하는데요? 벌써 지금 살려줘! 다시 골 지켜야죠. 네. 그렇죠. 오! 다시 주고. 아 기회 왔습니다. 창섭 움직임! 그렇죠! 기회 왔습니다! 화이팅! 왔습니다! 두기성인가요? 여기서 오빠를 해버립니다. 아 교체 준비해주세요. 아 여기서 오빠를 해버립니다. 지금 땅바닥에 거의 기어다니는데 지금 뭐 숨바꼭질 하나요 혼자? 뭐 인어공주예요 뭐예요? 혼자 숨바꼭질 하고 있는데 여기! 움직임! 다시! 왔다! 자! 또 왼쪽 안 나와! 패스 나 패스 주고! 가자! 패스 나 패스 주고! 아 이게 뭔가요? 다시! 맞아. 축구를 하기 싫은 건가요 이 정도면은? 군대 훈련이 끝났습니다. 군대 체육학과. 일단 역도 장미란 교수님 정말 3대 625kg. 이야, 마지막에 저는 여기 그 우리 전공 실기 정말 군대 같았고요. 구보할 때 진짜 군대 같았고 체조하러 갔을 때 정말 더 군대 같았어요. 이병 심사대 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 PPL마저도 군대스러웠어. 하지만 겨울철엔 닥터시. 네 체육학과로 4행시 할게요. 문 띄워주세요. 네, 체육학과라고? 자퇴하렵니다. 쟤네인가? 뭐죠? 같이 간 사람들이에요? 네. 저기요, MT? 네, 그런 거 같아요. 잠깐만, 뒤돌아봐요.